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동물 전염병은 대한민국 축산업을 위협함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피해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 전염병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철저한 방역과 질병관리가 필수인데요. 동물 방역은 축산농가와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그 생산물을 먹는 소비자의 건강까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단계인 동물들의 질병 관리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이르는 유통 과정까지 그 모든 과정이 예방 중심의 차단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농장부터 식탁까지 그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질병 없는 건강한 동물 관리를 위해 경기도는 힘쓰고 있습니다. 전염병 감시체계 구축, 백신 접종 관리 등으로 예방 중심의 동물 전염병 방역을 강화하고요. 역학농가 중점 관리, 감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전염병 발생 최소화 및 국내 유입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거나 병든 동물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원인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방역 지도도 진행함으로써 질병 예방 및 위기 대응 능력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변화와 함께 신뢰받는 축산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경기도는 힘쓰고 있습니다. 우선 도축 가축의 위생 검사를 강화하고 식유, 원유, 계란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확대하는 등 생산에서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부정 축산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 수준의 다양한 정밀 검사로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제 공인 시험, 검사 기관으로 축산식품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건강한 동물과 안심 축산물 공급,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자 경기도의 약속입니다.